물에 빠졌다 하면 순간이동을 하는 남자가 있다. 시공간을 초월한 기막힌 순간이동 지금 시작합니다. 역사적으로 번영을 누렸던 나라 로마. 그중 강력했던 황제 하드리아누스가 있었습니다. 황제는 거대 테르마의 건설을 통해 민심을 얻곤 했죠. 하지만 과거 스타 건축 설계사였던 루시우스는 슬럼프에 빠져 방황만 하는 중입니다. 이럴 땐 역시 목욕. 친구는 루시우스를 끌고 테르마이에 갑니다. 하지만 소란스러움에 심기가 불편해진 루시우스. 루시우스는 욕조 깊이 잠수를 하며 테르마의 건축에 대한 고민에 깊이 빠집니다. 그러다 욕조 밑에 난 구멍을 통해 물과 함께 빨려나가게 되는데요. 난다, 구멍을 통해 빠져나오게 된 곳은 놀랍게도 현대 일본. 평평한 이목구비의 할아버지들을 보며 루시우스는 이곳의 노예들의 목욕통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대 일본의 목욕 문화를 보게 된 루시우스는 컬처 쇼크를 받게 되죠. 巨大な 1枚 板の 鏡. 평범하기 그지 없는 것들을 보며 엄청난 기술력이라고 감동을 받는 루시우스. 하지만 뭘 물어보고 싶어도 말이 안 통하니 오해만 생길 뿐입니다. 심지어 루시우스는 홀딱 벗은 채 거리로 나섰다가 점의의 응징을 받고 기절하게 되죠. 이 모습을 인상 깊게 본 미나미는 루시우스의 얼굴을 스케치해 두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일본의 음료수에 감동하던 루시우스는 다시 욕조를 통해 로마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돌아온 루시우스는 자신이 본 것과 똑같은 테르마이를 만들고 몇 개월 뒤 그 테르마이는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루시우스는 이 모든 게 베낀 거라는 생각에 의기소침하죠. 뉴욕을 諦めてる 老人も 少なくはないだろう. 그러다 또다시 잠수를 하게 된 루시우스는 이번엔 현대 일본 가정용 목욕탕에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새로운 물품을 알게 되고 폭풍 감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도 원고 퇴짜를 맞았던 미나미는 알몸의 루시우스를 만화 주인공으로 삼으려 합니다. 하지만 스프레이를 잘못 만진 루시우스는 로마로 다시 돌아가게 되죠. 근육을 유류는 가지마? 기타 이번에도 루시우스는 자신이 본 것과 똑같은 물품들을 만들어서 유명해집니다. 그럴수록 드는 자괴감에 더 슬퍼지기만 하죠. 그런데 이때 황제 하드리아누스가 루시우스를 찾게 됩니다. 테르마이의 세계는 소나타의 시와자가 루시우스의 테르마이를 보며 감동하던 황제는 새로운 테르마이 건설을 명령합니다. 누가 봐도 본인 욕심이지만 로마를 위해서라고 포장하는 것도 잊지 않는 황제. 황제의 충복인 안토니누스도 루시우스를 응원해줍니다. 하지만 전혀 혼자서는 영감이 떠오르지 않던 루시우스. 결국 루시우스는 스스로 물에 뛰어드는데요. 이번엔 도쿄의 한 전시장, 그것도 신상 스파 욕조에서 눈을 뜬 루시우스. 하필이면 거기서 일 중이었던 미나미는 민폐갑 루시우스에게 본의 아니게 안내를 해주게 됩니다.
역시나 보는 것마다 감동받고 이번엔 비대에 완전히 꽂힌 루시우스. 뭔 원리에 대해 잘못 파악하긴 했지만 이번에도 루시우스는 황제를 대만족시키고 상까지 받게 됩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런 루시우스를 배신하고 친구와 바람이 나죠. 현대 일본의 미나미도 시리에 빠지게 됩니다. 만화도 일자리도 다 잘리고 부모님이 운영하는 목욕탕으로 돌아간 미나미. 이곳에서 미나미는 루시우스의 옷과 동전이 고대 로마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공부를 시작하는 미나미. 그런데 그 로마에선 황제가 알아눕기 직전인데요. 마지막 입세도 아니고 나일강에서 데려온 악어가 죽으면 자기도 죽을 거라는 황제. 한편 욕실에선 목욕탕 사람들이 루시우스와 미나미가 운명이 아닌가 얘기하는데요. 운명이고 뭐고 미나미는 현실적으로 선을 봐야만 하는 상황. 그런데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일까요? 미나미가 선을 보던 동물원에 나타난 루시우스. 루시우스는 황제의 악어를 살릴 방법을 찾기 위해 또다시 미나미를 안내삼아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미나미는 이런 루시우스를 보며 진짜 운명의 상대가 아닐까 설레게 되죠. 그러거나 말거나 루시우스는 이번엔 바나나와 노천탕에 감동하며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황제와 악어 둘 다 행복해집니다. 마음이 불편한 건 루시우스 뿐이죠. 이때 북방 민족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전쟁은 오래 지속되고 결국 밀리기 시작하며 황제는 건강까지 잃게 되는데요. 황제는 루시우스에게 편지를 써 자신의 후계자를 위한 테르마이 건설을 명합니다. 근데 이 후계자란 놈이 영 성에 차질 않는 루시우스. 화려한 여성 편력에 테르마이를 무시하는 놈이죠. 이때 루시우스를 시기한 다른 설계자의 공격으로 상처를 입고 우르르 떨어진 루시우스. 이번에 루시우스가 도착한 곳은 바로 미나민의 목욕탕. 루시우스는 한국 전통 문화인 온도를 경험하고 그 치유력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무슨 무한단물도 아니고 온천 만병통치설에 푹 빠진 루시우스. 헤매던 루시우스는 실수로 미나미와 함께 온천에 빠지고 둘은 처음으로 함께 로마로 건너오게 되는데요. 이를 본 후계자는 새로운 여자라며 미나미에게 들이대지만 때마침 나타난 안토니누스가 이를 말려주죠. 루시우스는 미나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저런 놈을 위해선 테르마이를 지을 수 없다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선 미나미를 찾아다니던 사람들이 단체로 로마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루시우스는 황제를 찾아가 테르마의 건설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온 루시우스에게 미나미는 안토니누스의 좌천 소식을 전해주죠. 그리고 역사가 바뀌었음을 알려줍니다. 다시 역사를 돌려놓지 않으면 황제는 실패한 황제가 되는 상황.
처음엔 믿지 않던 루시우스도 후계자를 만나고 나선 확신을 하게 됩니다. 결국 루시우스는 역사를 다시 맞추기로 결심하죠. 황제를 찾아가 병사들을 위한 테르마이 건설을 하겠다고 나선 루시우스. 테르마이를 통해 승리를 이끌어내면 안토니누스도 좌천되지 않을 거라는 속셈이죠. 때마침 나타난 목욕탕 멤버들과 미나미는 함께 루시우스를 돕습니다. 달콤한 승리에 맛있는 달걀까지 온천 최고를 외치는 병사들. 루시우스는 미나미에게 감사를 표하고 미나미는 루시우스의 진심에 울 만큼 기뻐합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이 감동의 눈물 때문에 일본으로 돌아가게 된 미나미. 미나미와 목욕탕 멤버들은 전부 돌아오게 됩니다. 로마에서는 반란군 완벽 진압이 끝나고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미나미 역시 이 일을 그린 원고를 가지고 다시 도전을 시작하죠. 그리고 두 사람의 재회를 마지막으로 영화는 끝이 나는데요. 로마를 배경으로 했으나 모두가 일본어를 쓰는 이 영화. 코믹하고 가벼운 건 좋지만 무슨 단비도 아니고 전부 다 일본 거라고 우기는 게 영 거슬립니다. 자국 국민들에게 국뽕을 제대로 넣고 싶었던 영화? 우리는 이를 반면 교사 삼아 가진 게 아무리 없어도 역사와 문화만큼은 탐내면 안 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죠. 놀랍게도 다음 편까지 존재하는 영화 테르마이 로마이입니다.